여기 보면은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? 근데 공통점들이 있어요. 플로팅이라고 그러거든요. 플로팅?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이크 홀더라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딱 잡혀 있죠. 마이크가 고정시켜준 대하고 이 마이크가 어떻게 돼 있어? 일체화돼 있죠.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. 마이크 대를 톡톡톡톡톡 치잖아요. 그러니까 진동이 있잖아. 그럼 그 진동이 그대로 마이크에 녹음처럼 들어와요.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? 잘 모르시겠으면 카메라 바디를 쳐보세요. 촬영하면서. 그러면 탁탁탁탁탁 소리 들어가는데 그 진동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진동이 안 들어가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쇼건 마운트라고 그래요. 쇼킹을 오프시켜주는 쇼건 마운트를 해서 고무로 잡아가지고 플로팅 시켜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쇼건 마운트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. 근데 이게 왜 많으냐면은 요런 타입들 있죠. 요런 타입들은 이런 붐 마이크를 위한 것들이 위에 폴트 잡고 하는 것들은 요런 타입들이죠. 얘나 요런 타입들이 대부분 폴대용이에요. 근데 이런 애들이 처음 보는 애들이 많이 보이시잖아요. 이게 왜 있냐면은 요런 비싼 마이크들 때문에 있어요. 소위 말하는 이제 가수들이 쓰는 마이크들이죠.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진동에 진짜 민감하거든요. 그래서 어떡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안 닿아있고 여기 고무줄로 플로팅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죠. 무슨 얘기냐면 마이크 스탠드에 달린 상태에서 여길 쳐도 여긴 진동이 전혀 안 가요.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 같은 경우 이런 거거든요. 노래가 반주가 들어오면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. 자기도 모르게.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? 진동이 그대로 따라 올라와요. 밑에가 카페팅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도 소리는 안 나도 진동은 생기잖아요. 그럼 그 진동이 그대로 따라 들어오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그 기계나 공장음 같은 게 있으면 부르르한 소리들도 그대로 따라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쇼건 마운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자기 마이크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. 마이크별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. 그런데 요 앞에 이런 스크린 본적 있으시죠? 가수들 앞에 이렇게 요만한 망 같은 거 대준 거 보이신 적 있으시죠? 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팝 오프 스크린이라고 그래요. 이게 왜팝 오프냐면요. 그 영어에서 팝콘 튀긴다고 하는 거 아시죠? 팡팡팡 하잖아요. 비읍, 피읍, 히읍이 들어가는 것 같죠? 히읗이 들어가는 발음이죠. 팝, 흡, 흐 이런 거할때 파열음이 발생하죠. 이 파열음을 파핑 사운드라고 그래요. 퍼퍼퍼 하는 것들. 이때 파핑은 음압이 확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마이크에서 뭐냐 푹푹푹 돼요. 그래서 푹푹푹 하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자꾸 소리가 컬리핑이 잡히거든요. 그때 요 스크린을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음향 에너지가 한번 걸러지죠. 왜냐 거기 한번 탁 부닥치기 때문에 거기서 커브가 살짝 꺾이거든요. 그래서 저역대가 좀 깎여 나가면서 파핑 노이즈를 줄이는 것들을 갖다가 팝 오프 스크린이라고 그런 겁니다. 원래는 저 팝업 스크린 없이도 노래를 잘하거나 인터뷰 잘하는 사람들이 좋아요. 방송국 아나운서들 보면 파핑이 거의 없죠.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이 훈련된 스피칭을 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팝업 스크린이 없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현장에서.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, 립라인을 사용한다. 입술에서 살짝 위나 밑으로 피해 가시면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 손 앞에서 지금 팍팍팍 해보세요. 음압이 팍팍팍팍 올 거예요. 근데 입술 라인에서 살짝만 올리거나 내려서 팍팍팍 해보시면, 팍팍팍, 팍팍팍 해보시면, 압이 새는 걸 보이시죠? 피해가지고 손가락을. 지금 느끼시죠? 요게 팝핑, 그, 쉴드 포인트라고 얘기해요. 팝핑을 피해가는 포인트라고 해요. 그러니까, 마이크를 놓을 때, 여러분들 마이크를 이걸 놓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놔요. 이렇게요. 팍팍팍팍. 근데, 이 마이크 캡슐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1대1이 되면은요, 팡팡거려요. 근데 입술에서, 입술 라인 밑에 있죠? 그러니까 이쪽, 요 라인. 내지는 요 밑에 라인이 위에. 내지는 플라잉 됐을 때, 요 라인이 내 입술 위에 라인에 하면은요, 파파파 해도 그 파핑 노이즈는 안 들어갑니다. 레코딩 그 매뉴얼이나 바이블 같은 걸 보면은, 그러니까 립라인을 피해서 놓으라고 돼 있어요. 마이크 캡슐이. 1대1로 놓을 땐뭘 쓴다? 팝업 스크린을 써야 되는 거고, 스크린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서 쓰면 돼요.